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달린 사람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양오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오행들이 생극재화 작용을 하죠. 근데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는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타로 카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뭐 그냥 똑같이 들으셔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느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새싹이 나무에 돋아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남자가 매달려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 희생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시련과 희생의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다시 말해서 무언가 내가 연애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되냐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이 카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이진 않겠죠. 사람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정지를 의미해요. 무언가 역마가 있으면요, 역마의 반대 키워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내가 지금 연애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발이 묶여 추락을 면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억울한데 추락까지 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거면 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에 피가 쏠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도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 후광이 빛나고 있어요. 이 카드의 원본을 보면은 제 카드 같은 경우는 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고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는요, 조금은 인내하라, 혹은 마음을 비워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매달린 사람의 키워드는요, 인내. 뜻한 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어차피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면은 진짜 하루 종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세상 만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정의 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바란다고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내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다,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두 번째, 희생. 타인이나 외부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희생당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깨달음. 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혹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몰랐던 것들, 그리고 사소한 거에 대한 것도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죠. 혹은 내가 베풀었던 게 그때 와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남들한테 투자를 했으면 남들이 나를 도와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남한테 해를 가하고
남한테 이득을 창출했으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가 오겠죠.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을 때 그에 걸맞는 답변이 온다. 그랬을 때 인간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심도 있는 무언가를 얻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에고의 악화. 욕구가 봉쇄되어 욕망의 힘이 약화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감정이나 욕망이 눌리고 눌리면 터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또한 건강할 때죠.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거의 진짜 죽고 싶은데 욕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막 먹는 걸로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살고 싶을 때 이야기죠. 진짜 죽고 싶으면은 식욕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잠도 안 와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요, 희생, 고민, 걱정, 잡생각, 실연, 아픔이다. 연애운은 별 5개 중에서 1개 반, 재물운은 별 5개 중에서 1개 반. 거의 조금 안 좋은 카드죠. 이상한 연애나 재물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지 카드니까. 그리고 매달린 사람 카드의 상황별 해석에서도 장점과 단점으로 봤을 때 장점은 자기희생적이며 겸손하며 신중하고 헌신적이다. 말 그대로 남한테 많이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요, 지난 시간에 정의 카드랑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확하다 보니 조금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라고 단점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단점은 우유부단하고 쉽게 포기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는 부분들이 강해요. 머리만 굴리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막 모호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잘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질병은요, 자궁질환, 두통, 방광, 중독 질환, 다리 질환, 주로 하체 밑으로의 질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저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린 사람 카드에 건강은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겠죠. 심리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심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재물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일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현재 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정운은요,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위태로운 사랑, 수동적인 사랑.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비교적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고, 사람 자체가 그냥 기대를 안 하고 헌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나 합격운은요, 합격운이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응시해도 한 곳에도 합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노력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 직면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과연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죠. 직장 및 승진은 직업운이 좋지 않아서 욕심을 부리면은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매매 및 이사는요, 운이 좋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을 좋을 수가 있어요. 연애운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사랑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연인, 부부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연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서로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재물운을 본다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좀더 준비를 많이 하세요. 지금 답을 내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참아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정지되어 있을 시간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카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매달린 사람 카드에 대해서 해석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